우리가 살면서 수술 많이 안 하실 것 같죠? 하지만 생각 의외로 수술, 시술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게 수술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 수술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이.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0월 정말 지금 마지막 주 이제 금요일인데요.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네, 10월도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수수비 보험이나 아니면 따로 수수비에 관련된 특약 이런 보험 쪽에서 정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1월달, 12월달은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위나 대장내시경을 요즘에 많이들 하는데 그럴 때 용종이나 선종 아니면 정말 진짜 운 없으면 암 진단받고 암으로 인해서 수술할 확률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을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호망님, 수술은 정말 많이 안 하지 않나요? 살면서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시술, 또 수술, 또 비관혈, 관혈, 카테터 내시경, 신우로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관혈에 속하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다 관혈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할 확률 매우 높다는 거죠. 그 더더욱 중요한 건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재발돼서 1년 이내에 아니면 2,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수술할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도 매회당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이제 부위 시에 매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찾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약관 해석은 각 회사 그리고 또 상품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어느 보험사는 365일에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고요. 어느 회사는 매회당, 또 어느 보험사는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어서 임신, 출산, 요식금, 재앙절기, 치액 보장이 되는 반면에 어느 보험사는 그런 게 아예 쌍두리째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 쓰는 수술비 보험들이 보험료가 비싸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수술비 보험은 좀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회사로 속한 원수사 설계사보다 또한 한 회사로만 무작정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것보다 꼼꼼히 비교해서 적어도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비교해서 가입을 하신 건 어떨까요? 저 보험왕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수수비 보험 어떤 분들은 실손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수비 보험 비싸고 차라리 그 정도 보험료를 아껴서 진단금이나 아니면 후유장애나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게 낫지 굳이 수수비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 보험료도 비싼데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이란 건 저는 그래요. 어느 시각, 어느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성격과 그 다음에 보험의 혜택은 틀려진 거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정말 수수비 보험 가입하고 몇억씩 보험을 받았거든요. 과장 광고 한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수비 보험. 보험이란 건 그렇잖아요.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좋은 거지. 일단은 간단하게 뭐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중대 질병 시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준비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혜택을 받고자 원하시면 수술, 시술, 비관혈, 관혈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수수비 보험, 이런 건강검진 시즌 때 한두 개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준비하는 거 어떨지 전 보호망이 아침부터 이렇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저 보호망 믿어주세요.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